허리가 약간 우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겠는데 뭔가 예전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제 운동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토요일날까지만 운동을 하고 일요일엔 절대 운동을 안 해요. 완전 휴식을 취하는 날인데 어제 이제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여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아예 못하고 하루 종일 좀 바빴어요. 그래서 어제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운동을 하는 날인데 오늘은 데드리프트 무겁게 훈련하는 날이고요. 데드리프트 무겁게 훈련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하체 전반적인 하체 운동 하는 날입니다. 운동 간지 1시간 만에 집에 와버렸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데드리프트를 200kg까지 가볍게 하고 205kg를 하는데 데드리프트 원판 아니 거기 이게 뭐 사실 뭐 딱히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제가 좀 스스로 약간 좀 빡이 치는 상황은 거기 데드리프트 플랫폼이 주물원판 이렇게 막 던지다 보면 데드리프트 플랫폼이 막 파이잖아요. 막 파여가지고 일단은 수평이 안 맞아. 수평이 안 맞고 그 원판들이 이렇게 기울어요.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한쪽이 많이 꺼져서 바벨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과장해서 이렇게 바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이 이렇게 기울어 있다가 이제 이걸 딱 당기려고 탁 당기는데 바벨이 순간적으로 원판들이 순간적으로 탁 기동하면서 몸이 약간 이렇게 탁된 거야. 근데 그만 들었으면 되는데 이미 나는 슬래프를 당겨가지고 탕 쳤는데 이게 휘청하니까 몸이 이렇게 200kg 갑자기 확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약간 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일단 들었으니까 끝냈어요. 끝내고 탁 늘어났는데 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벨트를 차고 있었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벨트를 딱 풀었는데 와 이거 뭔가 예전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또 무식하게 그냥 일단 벨트 찼을 때안 아프니까 에이씨 운동 끝내야지 하면서 막 운동하고 왔을 텐데 지금은 일단은 벨트 차고 왔는데 다치자마자 바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 몸에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거나 붓거나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또 뭔가 방법들을 취해야겠죠. 오늘은 뭐 병원 문을 안 열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일단은 빨리 샤워하고 또뭐 염증 가라앉히려고 뭐 파스도 바르고 마사지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어제 이후에 다음 날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허리를 많이 다쳐본 경험으로서 디스크였다면 하체를 움직이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체를 움직이기가 힘든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순 염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랑 염좌랑 최고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 아픈 부위를 눌러보면 되는데 허리를 그냥 삐끗한 거면 허리에 마사지를 하면 아파요. 허리가 그쪽이 삐끗한 거라서 그 주변 근육부들이 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걔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뭉쳐놓는 거죠.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눌러도 안 아파요. 눌러도 안 아프고 왜냐면 디스크 안쪽이 터진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전 눌러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부를 어제 많이 풀어주고 마사지를 막 하고 따뜻한 물로 계속 샤워하고 그 다음에 밥잘 챙겨 먹은 다음에 그 온열매트 엄청 뜨겁게 한 다음에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허리가 약간 뻐근한 정도
뻐근한 정도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스트레칭하고 또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원래 제가 운동을 갔는데 아침에 운동을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전에 볼일 보고 이제 한 2시쯤 이렇게 이제 운동을 갔습니다. 근데 운동을 가서 계속 벨트는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코어 근육들을 활성화를 확 시켜놓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 허리 주변에 그 뭉쳤던 근육들이 빨리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리 주변에 근육들이 뭉치는 이유가 지금 어떤 구조물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 약해져 있는 구조물을 잡으려고 막 뭉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앞에 코어 그리고 다리 이런 근육들이 막 활성화가 되면 아 이제 얘를 좀 풀어줘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행히 다행히도 허리에 통증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뭐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정도 네, 이 정도가 돼서 굉장히 안도스럽습니다. 또 조심 한다고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운동하거든요. 진짜 조심스럽게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 다행히 진짜 다행히 아 큰 부상은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고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주물 원판으로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 플랫폼 바닥이 안 꺼져있나 수평은 잘 맞나 마구리가 확실하게 짱짱하게 껴져있나 잘 체크하시고 데드리프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부상 안 당하는 게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운동을 잘하고 나발이고 무게를 잘 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부상 안 당하고 오래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 리얼한 부상을 당할 뻔한 그 영상을 봄으로써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안전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데드리프트 할 때 플랫폼 그리고 원판 잘 끼워져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데드리프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두서없는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다음 영상에는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회복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